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성미경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레이더 강수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강수 에코에는 대류성 에코, 층운형 에코, 우박 에코, 태풍 에코, 강설 에코 이와 같이 다섯 개의 전형적인 에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영상은 2016년 8월 3일 18시의 레이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강수 셀들이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점 에코도 보이고요. 라인 에코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점 에코 혹은 라인 에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에코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에코 중 먼저 대류성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류성 에코에는 크게 점 에코와 선 에코가 있고요. 점 에코인 경우 여름철 강한 일사에 의해서 대기 불안장에 의해 소나기와 같은 작은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레이더가 관측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조그마한 이런 소낙성 구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 구름 중 일부를 이렇게 연직 단면으로 분석하였을 때 직경이 20에서 30km, 높이가 15km 해당하게 강수 셀이 발달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강수의 가장 가운데에는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점 에코는 크기가 작으며 짧은 시간 강수를 뿌리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 에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에코의 경우 이런 앞서 보신 작은 강수 셀들이 줄을 지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여서 강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림 예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7월 19일 1시 30분, 2시 연속적으로 대류 셀들이 발달하여서 강수 현상을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시 30분, 3시 30분 지속적으로 강수가 발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를 조금 요약해드리면요. 서해 남부 해상에 직선 형태로 대류 셀들이 지속적으로 남부지방으로 유입하였으며 강수 에코의 길이는 최대 250km, 폭은 20km의 다세포 뇌우들이 분포하였습니다. 해상에서 강한 에코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남부 내륙 지방에 이동하여 강수를 유발하였습니다. 선 에코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왼쪽에 보이는 오성산 레이더의 강수 분포 영상이고요. 이를 연직 단면을 하여 수직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강수 셀들이 이와 같이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 가을철에 약한 강수 현상을 나타내는 층운형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운형 에코는 이와 같이 약한 강수가 넓은 영역에 분포를 하고요. 보이시는 영상은 5mm 이하의 약한 강수가 한반도 내륙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를 연직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균일하게 약한 에코가 6km 이하에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영역에서는 밝은 띠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박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2015년 6월 13일 16시에서 19시에 강릉, 춘천, 안동, 제천에서 우박 직경 1에서 2cm로 나타난 사례이고요. 우박 에코의 경우 우박의 입자의 크기가 커서 반사도나 혹은 강우 강도가 아주 크게 관측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레이더 에코 영상에는 강한
강우 강도를 나타내는 에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연직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였을 때 내부에 아주 강한 강수 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박에코의 경우 가장자리가 아주 뚜렷하며 에코탑이 높고 아주 강한 대류성 에코이며 이런 경우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태풍 에코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2010년 9월 1일 나타난 태풍 에코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전형적으로 태풍의 눈이 잘 보이는 사례였습니다. 이를 연직적으로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태풍의 눈, 눈벽, 또한 레인밴드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태풍의 눈은 직경 약 16km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설 에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설의 경우 강우 현상과 다르게 아주 약한 반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2016년 1월 18일 강설 현상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한 반사도의 강설 에코들이 한반도 전역에 열을 지어서 이와 같이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레이더 강수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수 에코에는 대류성 에코, 충운형 에코, 우박 에코, 태풍 에코, 강설 에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레이더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